카페 마감했고요. 세월간이만 현재 이 카페에 남아있고 직원들도 없습니다. 우리 맨날 세월간이만 남아있어. 좋은 부금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만. 왜 부금 얘기 안 해주세요? 야, 스태프들이 나한테 말했어. 힘들대고 한국만 듣고 계속 일하는 거 솔직히. 맞아. 하지만 손님들은 잠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당신도 느끼잖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지는 것 같아, 진짜. 100번 들으면 죽는 놈. 분명히 한번 들을 때마다 IQ가 낮아지는 것 같아. 분명히 첫째 날에는 그날 일이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근데 둘째 날은 한 시간 전 일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은 3초 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오늘 금붕어의 삶을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내일은 그냥 메멘토 하는 거지. 아무튼 저희가 이거 하는 동안 저희가 감사하게도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너무 사람이 많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 예, 전달해드릴게요 이런 다음에 이제 막 위에 다 올려놨었어요. 까대기를 쳐봅시다. 네. 뭐 언제 누구한테 몰라 기억도 안 나.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누가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요거는 어? 이거 뭐? 이거 와 대박. 이거 대박이야. 대박. 잠깐만 편집 승관이 포커를 일부러 맞춰서 줬어. 안녕하세요, 독보와 재갈린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선물 들고 왔는데 마음에 드실까 모르겠네요. 밤에 한이 카페 열면 한이 옛날 굿즈 드리러 한이... 갈게요. 편케요를. 네. 아, 진짜 정말 감사한데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떠나서 두 번 못했어. 후기 보면서 진짜 힘 많이 얻거든요. 후기 볼 때마다 다음에 정한이 생각하면 또 갈게요. 내년 승관이 생각하면 또 갈게요 이랬는데 아. 이거 사랑이랑 다른 것 같아. 절대 안 해. 그러니까 탈바의 위기라는 말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타오백도 내일 저기 저희 스태프들 매겨가지고 또 밖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이게 제 거고 이게 당신 거예요. 아, 제 것도 있나요? 네. 제가 마침 또 집에 생화를 꽂아놓은 고고한 취미가 있어요. 근데 이 생일 카페를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 이제 지금 그게 드라이플라워가 된 지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오늘 생화로 갈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나한테 줬어, 분명히. 나한테 줬는데 내가 그때 뭔가 이슈에 휘말려 있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놔두고 뭔가 막 했었어. 근데 막 그림도 그리시게. 네. 저 스탬프인 줄 알았어요. 헐, 귀여워. 미쳤다, 미쳤다. 아, 두 개씩 또 해주셨네. 컨셉도 네.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무튼 뭐 먹을 거를 엄청. 요거 요새 혹시 부푸들 사이 유행인가요, 데르뜨? 왜? 이거 엄청 봤어. 엄청 많이 받았어. 그리고 데르뜨 부푸들 사이에서 유행인 건지. 데르뜨 제조사가 어디죠? 어디야? 메일이야. 아, 메일이면은 착한데요. 메일이면 저희 승관이를 모델로 기용하셔도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편지 있어.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늦덕이시고 우리 덕분에 유넨부를 좋아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고3이 됐대. 그리고 앞으로도 꼭 영상 챙겨보겠대. 감사합니다. 그리고 레서파래 제가 할 것도 한번 볼까요? 예예 예, 열어보세요. 아, 아 진짜 미쳤다. 어떡해. 아, 정성 TV 미쳤다. 대박이다. 너무 귀엽다. 융프시래. 뭘 배우고 있다는데? 뭘 배우고 계시죠? 모르겠어. 영상을 보면서 배워가고 있대. 그래요? 플룻을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플룻 배우시면 제가 이 카페 BGM 의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게 뭐야? 푹 이거 와인인데. 아 포도 아 그리고 막 귤 주신 분들 이런 거 있었는데 저희가 먹었어요. 아니 우리 먹은 것도 있고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오셨는데 마지막 테이블이다 이러면 많이 나눠줬어요. 네, 그리고 직원분들한테도 조금 드렸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다 그걸 모아둘 수는 없었어요. 곰팡이 카페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오 너무 귀여워. 진짜 뜨셨나 봐. 또 읽어보시죠. 부금과 아주 잘 어울리는 장면입니다. 부금 영업이 끝도 없네. 왜 트위터에 아무도 부금 얘기 안 하냐고. 감동적이야. 세븐도 직캠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와 너무 큰 역할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큰 역할인데. 아 맞아, 귤뜨개. 이분이 귤 한 방 주고 가셨어. 아~ 귤뜨개랑 같이. 아 기억난다. 이거 병관이 얼굴. 아 병관이 머리에 올려놨던 거. 그거 너무 귀여워. 제가 지금 호랑이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따가. 내가 데려가. 이거를 지금. 아 이거 덕봉님이 맞아. 덕봉님이 또 주고 가신 뿌라봉 즉시 해체 즉시 모자 써 그리고 귤 앞에 세워놔. 이거 귀엽네. 어디 세워놓자. 어떡해. DP로 잠깐 이용하자. 이렇게 네. 이렇게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셨다. 그래서 시간 되면 와달라고 하셨는데 진짜 저희 한 명이 자리 비우면은 진짜 귀신같이 어디 갔냐고 5초 안에 연락 옵니다. 저희만 먹튀를 날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건 회식 자리에서 럭키드로를 할 예정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편지나 이런 건 당연히 저희가 다 갔고요.
팀님이. 아. 이거 삼다코지 문화존에도 놔달라고 해가지고 한 바가지 갖다 놓고 요거는 이제 우리도 가져야 되잖아. 하나씩 가졌어요. 다섯 개 정도 챙겨놨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특히 들어온 게 많은데 네. 오늘이 유달리 뭔가 정신이 없는 날이라서 네. 반을 못 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리액션 담당하는 자궁광대 양이 오늘 회사를 가셔가지고 그걸 커버 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네. 내일은 이제 김이방 1번이 오니까 중점적으로 그 역할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김이방 일이 이렇게 막 문신이 있더라도 나쁜 친구는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다 눈썹 문신 있고 하니까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나